안녕하세요. 올림큐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자, 고통을 주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자,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에 임박함에, 자, 죽는 날에,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완벽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되,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언하되, 그러니까 왕이 유언을 했다는 건 뭡니까? 네가 나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아들에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써 대장부가 되고, 보통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다윗이 항상 자신이 기준이 삼았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로부터 사울에 쫓겨도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의 국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니라. 이자 이말 그대로 솔로몬은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때가 호화로웠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솔로몬이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무슨 왕으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총명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처럼 솔로몬 시대는 전성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자, 왕이 계속 그 대대를 이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여러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왕권이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막 김씨가 왕이 됐다가 막이 씨가 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바뀌지 않는다. 네 자손이 모두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호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들에게, 외국인 아내들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기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루야 아들 요압,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내가 행한 자일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이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냐. 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근데 다윗의 충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위험한 인물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제거해버리는, 자기가 총사령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굉장히 능했습니다. 전쟁이 능했고 능력도 축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던 건 요압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또 하나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충신이 아닙니다. 완벽한 충신이 아니지만 그래서 왕권을 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왕이 임명한 사령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정책을 핍니까? 사울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 사울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포옹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포옹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족국가, 당시에는 이 부족국가들은 어떡합니까? 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들의 비율을 다 맞춰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 어떡합니까? 그거를 훗날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이 가장 큰 고생을 한 게 뭡니까? 아들의 반란 아닙니까? 압살롬의 반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되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했는데 어떡합니까? 요압은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안고 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을 육군의 총사령관 아마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압은 이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12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반기를 들었고 11개 지파는 다윗의 편에 들었습니다. 압살롬 왕자의 반란 때 11개 지파는 막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뭡니까? 반대파에 쓰지 않았습니까? 압살롬파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유다 지파 출신의 아마사를 임명했지만 이 아마사가 능력이 무능했습니다. 군대를 모거나 군인들을 써야 날 따르라 했는데 군인들이 잘 안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이 나서면 군인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잘 모셨지만 아마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시대에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압살롬의 반란이 이어서 아니 어떻게 유다지파를 저렇게 우대할 수 있느냐? 우리는 11지파는 분명히 11지파는 다윗의 편에 섰는데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세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이걸 진압하지 못하자 요압이 등장해서 군권을 잡고 세바를 어떡합니까? 세바를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세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요압아. 그랬더니 요압이 그럴 생각 없다. 세바에 목만 쳐서 던져라. 그러면 용서될 수 있을 것이다. 했더니 이 요압의 전술이 먹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바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다가 아마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어떡합니까? 인사를 하면서 입술에 키스하면서 어떡합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아마사를. 그러니까 나의 사령관 자리를 네가 노렸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겁니다. 또 아브넬은 누구의 사령관이었을까? 사울왕 때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사울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면서 막 문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어떡합니까?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신임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아브넬이 사울의 편에 있을 때, 사울 왕 편에 있을 때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인데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뭡니까? 아브넬은 내 동생이 원수하고 죽여버리고 아바사는 나의 자리를 차지했어 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요압은 뭐합니까?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아비아달. 그 다음에 왕자 누굽니까? 압살롬의 동생에는 아도니아. 아도니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다윗의 후처를 달라가지고 수처해가지고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도 죽음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또 깨어나고 요압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죽여야지만 네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다. 이 사람은 너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 시대 2인자지만 나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나의 통합 정책에 반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요압을 이렇게 피 묻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요압도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죽이고 자기가 통합을 위해서 임명한 사령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파도 자기 편으로 들였는데 그 사람도 죽이고 결국 거기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은 뭡니까?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골칫거리 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울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자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났을 때 다윗은 어떤 말인가? 내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네가 죽고 말았구나 하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보신 겁니다. 사람도 아끼고 통합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 전성시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므이는 내가 용서했지만 너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 사울파니냐, 사울왕파니냐. 그러니까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시므이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자,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걔네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인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막 다윗이 어려워져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아들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거해라. 그래서 결국 시므이, 요압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마땅히 길라세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압살롬에게서 쫓겨났을 때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이 지방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잠자리도 제거하고 식사도 다윗파에 대해서 식사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소라고 했더니 저는 도움받을 게 없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김함이라고 나옵니다. 김함. 김함입니다. 김함. 이 김함에 대해서 뭡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로키암에 쉬었다라고 했으니까 기암의 이름으로 된 지역인데 여기에 호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거대한 호텔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막 신라 호텔, 우리가 최고 호텔 신라 호텔, 롯데 호텔이지 않습니까? 이런 호텔을 이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했지만 그들을 용서했지만 어떡합니까? 그들이 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처단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전성기 때 실수가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하니까 나단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전성기의 왕이었지만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쓸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했더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의 명함에 그가 나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원래는 시므이를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는 3년 동안 저기 집에서 나오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총 두 명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을 찾으러 간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을 그냥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좀 설마 죽이겠어 하면서 가볍게 여겼는지 그냥 종을 찾으러 갔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종의 가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재산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종입니다. 노예가 가장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종의 그 규모는 굉장히 노예의 규모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전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쫓아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46절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 사람들을 치고 나니까 견고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고 나에게 죄악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악들, 시므이 같은 죄악들, 아니면 요압 같은 탐욕 같은 죄악들을 다 떨어져 버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죄악들이 떨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바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다윗처럼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꼭 기억이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되는 유업과 같은 죄악이 되는 아니면 시므이 같은 죄악이 되는 이런 죄악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압의 죄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리를 위해서 같은 아군의 사령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통합 정책을 폈지만 요압은 뭡니까? 나만 살면 돼! 라는 그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겁니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지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면서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의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